고마워. 네가 와주다니.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뭔데? 서커스단의 오동년 아줌마가 돌아가셨어. 가봐야 되는데 순사들이 네 허락 없인 안 된대. 그래, 알았어. 가까워! 오목단을 서커스단으로 데려가줘. 하이! 갈게. 콘노 국장님이 널 체포하라신다. 몸도 안 좋은데 굳이 조사실까지 갈 필요 있냐? 국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만 묻자. 국장님께서는 네가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공개 처형을 강행했던 것이 너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누가 너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힘? 힘을 실어줬다고? 내가 그렇게 세 보였냐? 그 도복이지. 최명섭과 김우라 서장이 함께 찍은 사진 속 도복. 그 도복이 너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거지? 콘노한테 가서 전해. 알 필요 없다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체포하라셨던 국장님 말씀 전했을 텐데. 체포? 해봐, 어디. 아베! 예, 교무원님. 김우라 슌지를 지금 당장 경찰서로 연행해. 예? 경무님을요? 어서! 똑똑히 봐.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김우라 슌지가 체포됐습니다. 뭘 그렇게 허둥대십니까? 그쯤이야 예상한 일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콘노를 두고 보실 겁니까? 제거한다 한다 아가씨 말뿐이었지 않습니까? 김우라 슌지가 이번에 각시타를 잡았더라면 벌써 물러났을 위인입니다. 회장님, 콘노는 와다 총독에게도 눈에 가십니다. 외골수인 콘노가 총리한테 그간의 사태를 보고라도 할까 총독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이란 작자가 제 손에 보험을 쥐고도 사과나 깎아먹을 위인이구나. 김페이, 네가 나서야 겠구나. 허이! 내일 아침 경무국장실로 출근할 준비를 하게. 김우라 다루국장. 허이! 간방신놈, 지놈이 뻗대. 와다까지 지들 손에 있으니 천하를 손에 놓은 줄 알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두고 봐. 수상께 연락해서 내 이것들을 싹 갈아치워버릴 테니까. 그때는데 사또 이러실 경북. 아니 아니, 경찰서장으로 만들지 뭐.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스카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에노 회장님이십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 예, 라라의 소개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본 겁니다. 짧게 용건만 말씀하시죠. 김페이. 이게 뭡니까? 카카를 위한 제 마음입니다. 방금 전에 콘노고주 국장이 애석하게도 불령 선인들에 의해 암살당하셨습니다. 일본은 이제 군부가 주도하는 군사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북중국의 민중이 일본군이 오기만을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조선이 제국의 대륙 병참 기지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조선의 치안부터 완벽히 장악해야 합니다. 신임 경무국장인 김우라 타로가 어떻겠습니까? 종무 서장을 하다 파면당한 김우라 타로 말씀이십니까? 공숙인 종로경찰서장직인 무라마야 요시오가 어떻겠습니까? 무라야마 요시오라는 조화 7년 수상 암살에 연루됐던 그 꼴통군인 그 작자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허락이란 조선 총독을 지금 겁박하시는 겁니까? 알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간 총독 각하께서 통치자금 명목으로 받아드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콘노 국장을 죽이고 세로의 경무국장 자리에 올라 슌지 니놈 배후에 도대체 어떤 놈들이 있길래 어떡하냐? 끈 떨어져서 암살범은 분명히 나라와 관계 있어. 그래놓고 버젓이 조선인들한테 뒤집어 씌워. 정렬! 일동 차렷! 서장님께 경례! 바로! 나는 전쟁터에 온 장수다. 제국에 반역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적이다. 적은 반드시 섬멸돼야 한다. 알았나? 하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어쩐 일이에요, 사토상이? 그냥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져서. 차 한잔 할래요? 술이면 더 좋겠는데.
내가 지금 울적해서 당신이 위로가 돼주면 안 되나? 이봐요, 사또상. 내가 아직도 명월관 기생으로 보여요? 내가 착각했나? 당신은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언짢았다면 미안해. 갈게. 당신 입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왜 이렇게 당신 인생이 궁금하지? 명월관 기생이 어떻게 조선 총독이 총애하는 라라가 됐을까? 그 사연이 이강토가 사퇴로시가 된 것만큼이나 가슴 아픈가? 그때 소복 입은 당신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던 노인이 양아버지라고. 게다가 날 가수로 만든 분이기도 하죠. 과연 당신 정체가 가수일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총독부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콘노 국장이 죽었어. 국장을 죽인 놈이 5년 전 명월관에서 날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놈이더군. 조선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경무국장을 죽이고도 후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그 힘을 짐작하고도 남지. 기무라 타로한테 나도 그 조직에 끼워달라고 읍소했는데 조센징이라 안 된다더군.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경무국장도 총독도 되고 싶은 놈인데. 진심이든 아니든 당신의 그 야망은 내 마음에 쏙 드네요. 당신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에이! 망사! 헤이! 그만두지 못해? 아무리 짐승 같은 놈들이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폐악을 떨어? 곽! 나한테 승질 부리지 마. 나야 위에서 다 시키니까 하는 거지. 시켜? 김우라 신지가? 김우라 경부님보다 더 무시무시한 서장님께서 오신 거 모르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무라야마 서장님께서 백의단속 철저히 하라 명하셨습니다. 상중인 거 안 보여? 다들 나가! 하이! 죄송합니다. 상중의 이런 결례를. 김우라 신지, 나 좀 봐. 설마 저하고 단장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목단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왜? 감추고 싶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자네한테 아직 염치가 좀 남아있는 모양이군. 단장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네가 없어져서 너 찾으려고 어쩔 수 없이 단장님께 도움을 청한 거야. 너만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왜 단장님을 괴롭혀? 알았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테니까 단장님하고 단원들 더는 괴롭히지 마. 알았어, 그럴게. 염려하지 마. 예, 아버지. 너한테 연락 없어? 공개 처형 날에도 네 말대로 나 꼼짝없이 선 안에 있었어. 내가 24시간 누굴 만나고 뭘 하는지 다 깨고 있잖아.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설령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도 난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네가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제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 태상 황제의 망명정보를 외놈들에게 판 6명인 줄만 알았는데, 놈들의 배후에 그저 기무라 타로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구의 치안 책임자를 죽일 정도로 막강한 세력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자들이 조선군 사령부든 관동군이든 크고 세력이든 일본 열도를 군국주의의 광기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틀림없을 걸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일본에선 아사히나 마이니츠 같은 신문에서 전쟁을 적극 선동하고 있고, 군가가 유행가처럼 불려지고, 아이들 사이에선 전쟁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전 국민이 전쟁의 광기에 휩싸이고 있다네. 신지대에 그런 세력이 있다니. 아버지 원수 몇이야 제 손으로 처단할 수 있겠지만, 저 혼자 힘으로 어떻게 저들을 막죠?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닐세. 제국 경찰 간부가 우리 편이라니.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네.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게, 견뎌내서 날 기다려주게. 알겠습니다. 꼭 돌아오실 거죠? 물론이네. 반드시 돌아오겠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콘노도 죽음마당에 이강토 본인이 적극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는데 안 될 거 있습니까? 이강토는 조센징입니다. 이시용 백작도 박인삼 사장도 다들 반도인입니다. 그들은 우리 기쇼카의 총알일 뿐입니다. 필요하면 장전해서 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강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말 잘 듣는 조센징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코 길들여질 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난 이강토를 키쇼카의 회원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애초에 그런 놈을 왜 곁에 두셨습니까? 전 조센징이 경찰 간부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장이 손 좀 써줘야 되겠네. 당연하지요. 마늘 냄새나는 조센징과 같은 배를 타라니 말이 됩니까? 난 내 병사들 중에 불순분자가 끼어있는 걸 원치 않는다. 무단 결근을 일삼는 태만한 근무 태도, 번번이 각시타를 놓치는 무능력, 게다가 결정적으로 조센징이라는 사실까지. 사토시로 씨는 해고다. 지금 당장 이 종로 사를 떠나라!